오늘 밤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5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5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5월 PMI는 68.7로 집계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조업 PMI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 4월 건설 지출도 발표가 됩니다. 3월의 건설 지출은 컨센서스가 1.7%였는데 이보다도 대폭 하회하면서 0.2%의 상승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은 1.7%로 대폭 늘었는데 오늘 밤 나오는 건설 지표들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나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도 현재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랜들 컬스 연준 부의장도 연설이 오늘 밤에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랜들 컬스 부의장은 기대에 부합하면 테이퍼링 논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4월 차이신 PMI 지표는 56.3으로 집계가 되면서 4개월내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현재 한풀 꺾였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됩니다. 5월에 20일까지 수출은 순풍이었는데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 53%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지표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